케냐 광주 PC방 살인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3월 9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가 건물의 PC방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입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 7월 18일에 유네스코 국내 캠프에 단체 관광 등의 3개월짜리 단기 비자로 입국해서 머물렀고 8월 25일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해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흑인이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심사 결과가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불법 체류 목적으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 브로커도 많다고 합니다. 케냐 국적을 가진 이 범인, 그의 이름은 보실의 마이클 모누비였습니다. 짧게 마이클이라고 하죠. 사건 당시 28살이었다고 합니다. 자, 사건의 발달입니다. 2016년 3월 9일 오전 9시 41분경 케냐 난민이었던 마이클은 광주 북구의 한 PC방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CCTV 화면입니다. PC방을 어슬렁거리는 케냐인 A씨. 2015년 7월 18일 단기 일반 단체 관광 등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마이클은 그 후 종교적 사유를 대며 난민 신청을 한 뒤 버티고 있었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역 말리 타국에서 돈을 벌고 직업을 갖기란 어려웠을 텐데요. 난민 신청 지원을 통해 생계를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었으나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풍족할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케냐로 되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비행기 값이 문제였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100만원에서 월세와 기타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돌려받았으나 케냐행 비행기 표를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는 범죄를 시도합니다. 여기서 그는 큰 고민 없이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는데 PC방을 찾은 것은 그 범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PC방 내부를 살핍니다. 다행히 오전 시간이라 그런지 PC방에는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대충 머릿속에 그렸던 계획의 실행을 하기 위해 나섭니다. CCTV에 찍힌 마이클의 모습입니다.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는 어눌한 한국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화장실 어디? 나 몰라. 화장실. 아, 화장실이요? 저쪽인데. 여기로 가시면 될 거예요. 저쪽이요. 네. 마이클은 당시 PC방의 종업원, 당시 38살이었던 김씨를 화장실로 유인합니다. 이미 손님이 별로 없다는 것을 확인한 터라 별 긴장감은 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만약 범행이 발각된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모국인 케냐로 도망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시 PC방 종업원 김씨는 한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와 뻔히 보이는 화장실을 묻는 것이 당황스럽긴 했으나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기에 그리고 그는 외국인이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화장실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김씨도 갑자기 들어온 외국인 손님이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는 연유나 궁금하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희생자가 자신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씨는 별 생각 없이 마이클이 끄는 대로 화장실을 따라 들어갑니다. 문이 닫힘과 동시에 본색을 드러내며 그는 곧장 주먹을 휘둘러 김씨의 얼굴을 마구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었던 김씨는 얻어맞을 수밖에 없었죠. 정신을 못 차리는 김씨에게 이번에는 마이클은 김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온 힘을 다해 저항해보았습니다. 이미 얼굴을 맞아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소나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집요하게 목을 졸라앗고 거기에 흑인 특유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을 텐데 더구나 당시 28이었고 가해자는 28, 피해자는 3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기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김씨는 케냐의 한 난민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김씨를 살해한 뒤 화장실을 곧장 나와 카운터로 다가가는데 그리고 무언가를 들고 다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들고 간 것은 끓는 물이 들어있는 주전자였습니다. 그는 이 주전자를 피해자에게 들고 가 그대로 끓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 쏟아지자 피해자의 얼굴은 벌겋게 화상을 입게 되는데 그리고는 다시 계산대로 간 마이클 쇠젓가락과 숟가락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열고 그대로 순식간에 피해자 입안에 붉은 피로 가득 찼고 그렇게 범인은 죄 없는 한 사람을 확인 사살이라도 하는 것인지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데 확실하게 사망했다는 것이 확인되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때 그가 챙긴 돈은 18만 4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행 시도 PC방에서의 첫 범행을 저지른 후 그는 바로 도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다른 장소로 향하지 않고 PC방에서 게임 중이었던 21살의 박씨에게 다가갑니다. 가벼운 마음에 일어선 박씨는 뭔지 모를 선뜩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 외국인이 자꾸 자신을 화장실로 끌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았던 박씨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데 그 순간 마이클의 손이 순식간에 박씨의 멱살을 잡아당깁니다. 자신에 대해 무언가 눈치를 챘다는 것을 간파했고 만약 여기서 박씨를 그만 그냥 두게 되면 자신의 범행이 즉시 탄로가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공포에 휩싸인 박씨 자기도 모르게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고 합니다. 자신의 멱살을 잡은 그의 손에서 순간 짙은 피비린내가 느껴졌고 박씨는 이때 죽기 살기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박씨는 이렇게 외칩니다. 저기요! 모자 쓰신 분! 신고 좀 해주세요! 안경 쓰신 분 신고 좀 해주세요! 이 사람 손에서 피냄새가 나요! 제발 112에 신고 좀 해주세요! 박씨의 판단은 적절했습니다. 특히 손님 한 명 한 명을 지목하며 신고를 요청했던 것은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 말을 듣고 실제 몇 사람이 전화기를 꺼내 신고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마이클은 소름돋게도 태연하게 신고를 하려는 PC방의 손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lay the game! Friend! My friend! 친구! P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친구라는 말을 하자 손님들은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또한 손님들 중 그 누구도 나서서 그를 제지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피냄새가 난다는 말까지 언급하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이클 또한 이 상황에서 박 씨를 살해하기란 쉽지 않았겠죠. 아쉬운 대로 일단 그에게 휴대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노폰 없어. 지금 빼앗기면 당연히 절대 되찾지 못할 것이기에 박 씨도 손을 흔들며 휴대폰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김 씨의 시신이 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다면 그가 원하는 것을 군말 없이 전부 다 주었을 테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일단 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이내 I'll kill you. Give me phone. I'll kill you. Give me phone. 자신을 죽이겠다는 서슬퍼런 그의 협박에 박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자 이번에는 점퍼를 내놓으라고 욕을 하는데 결국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끝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점퍼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점퍼 안에 옷까지 벗어달라고 욕을 합니다. No! No! 박 씨는 이 요구에는 거부하며 도망치려고 했고 이내 주먹을 휘둘러 도망가려는 박 씨의 얼굴을 3회가량 후려친 뒤 박 씨가 벗어놓은 점퍼를 입고 PC방 밖으로 도주합니다. 다행히 모노비는 마이클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대학가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가 됩니다. 잡힌 이후에도 완강하게 저항을 했었고 바지에 뚜렷이 나며 있는 혈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바지에 뭔가 빨간 게 튀었는데 피인지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경찰이 나무 앞에서 엎어뜨리고 수갑 채우고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갔어요. 검거 후에도 마이클은 완강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경찰서 유치장 방탄유리를 깨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고 또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고 동물 소리와 같은 괴성을 지르거나 알 수 없는 몸동작을 취하며 급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지르며 이상한 주문 같은 단어를 내뱉었고 고의적으로 정신병자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검거 후 조사에서 마이클은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북부 경찰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그가 왔던 케냐 대사관 직원에게 사건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단독 면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신기가 있다 그래요. 나는 신 같은 존재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꽤나 난동을 부렸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대사관 직원도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는 그의 행동을 보고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하지 않고 대사관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윽고 재판은 이어졌습니다. 결국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단지 자신의 케냐행 비행기 값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범죄를 저지른 이 케냐인은 2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검찰에서는 그를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25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후 바로 항소했다고 하는데 범행 당시 그는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환각상태나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어떤 다른 힘에 이끌려 범행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결국 선고받고 현재도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정신 이상을 주장했기 때문에 검찰이 정신검사를 의뢰했지만 검사에서도 모두 그는 정신적으로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는 피해자를 강도 목적으로 살해한 뒤 시신에 물을 들이붓고 쇠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25년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외국인 수감자의 경우 천안교도소 또는 대전교도소 쪽에서 수감을 한다고 합니다.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난 몰랐어요. 세상에. 저때 당시 나도 광주 대학생이었어요. 저 PC방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대학 후문을 지나가다가 검찰 테이프로 못 들어가게 폴리스 라인으로 막아져 있는 PC방을 보고 그 당시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 사건이었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PC방은 리뉴얼되고 사장도 바뀌고 그랬다고 합니다. 야,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스테리.